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S 아메리카 뉴스입니다. 캘리포니아주에서 한국 운전면허증의 효력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자칫 통과도 되기 전에 표류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차량 등록국 DMV의 심각한 업무 적체 현상 때문인데요. 시행 시기가 마냥 늦춰질 수 있다는 우려 한편으론 오히려 지금의 DMV 적체 현상을 해소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김지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최근 캘리포니아 차량 등록국 DMV의 대기 시간은 최소 3시간. 업무 적체 현상이 악화되면서 불편을 겪는 한인들도 많습니다. 만약 지금처럼 DMV 업무에 과부하가 걸린 상태에서 내년부터 운전면허 상호 인정 약정 법안이 시행된다면 지금보다 대기 시간이 더 길어질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법안 시행 대상 국가가 한국에서 모든 국가로 확대되면서 DMV가 이 모든 서류 절차를 소화하지 못할 것이라는 게 시민들의 의견입니다. 때문에 이 법안 시행 자체가 어려워지는 게 아니냐는 우려 섞인 목소리도 나옵니다. 지난 2월 발의된 이 법안은 현재 주하원 교통위원회를 통과해 세출위원회에 넘겨진 상태입니다. 이달 말 하원 전체 회의를 통과하고 9월 주지사의 서명을 받게 되면 내년 1월부터 시행됩니다. LA 총영사관 측은 만약 이번 법안이 통과될 경우 오히려 DMV의 적체 현상이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만큼 DMV 입장에서는 업무 부담이 주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주행 시험이 면제가 되기 때문에 그만큼 이제 시간이나 비용이 절약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의회 입장에서는 더욱더 강하게 푸시할 수가 있고 DMV 입장에서도 여러 가지 비난들이 많은 상황에서 그런 방법을 통해서 자기들 부담을 해소할 수 있다면 윈윈할 수 있는 결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맞물려 주의회 차원에서 DMV에 대한 감사가 진행된다면 오히려 운전면허 상호 인정 법안이 힘을 받게 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감사가 그 지금 연체 상태에 있는 그런 기다림이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이 법안 통과를 법규에 연관해서 통과될 수 있도록 추진을 좀 하고 하려고 노력을 좀 하고 있습니다. DMV 적체 현상에 지친 한인들이 운전면허 상호 인정 법안 시행까지 우려하고 있는 상황. 법안의 최종 통과 여부에 한인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지은입니다.